이문수, 7살 딸 남기고 하늘로 내태전 동료 뜨거운 추모 물결. 그룹 SS의 멤버 이문숙이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네티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이문숙은 최근까지 유방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는 중이었다. 투병 중 JTBC 슈가매니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세세세는 신데렐라 컴플렉스, 아미가 레스토랑, 떠날 거야 등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다. 이문숙은 세세세의 몸담은 중에도 솔로 가수 데뷔를 자주 권유받았다. 고인은 같이 했던 멤버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 주위를 뭉클하게 했다. 그만큼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고 이문숙은 슈가매니에 출연한 당시 유방암 사기임을 고백했다. 그는 지난달에 간으로 전이가 돼 여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며 생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네티즌의 추모 물결에 이어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그룹 거리의 신출신 노현태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생전 고인의 춤 연습 영상을 올려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노현태는 어릴 때 끼가 넘치고 춤도 잘 추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가수 데뷔한다고 안무 짜주고 활동할 때 좋았는데 몇 년 후 우연히 문정이마트에서 날 봤다고 전화와 볼까 했더니 비닐을 쓰고 항암 치료 중이라 창피하다며 아픈데도 슈가맨 출연을 결정. 딸 때문에 나간다며 춤 연습을 엄청 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 멋져 보였고 집 데려다 주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라며 내일 유정이랑 문병 가기로 했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은수가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꼭이라며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한편 고 이문숙의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 장례식장 4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후 1시, 장지는 홍성 추모공원이다.